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미용 의료기기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사영권 차장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미용 의료기기 네. 내년에 괜찮을까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성수기로 들어왔어요. 4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계절적인 특성상으로 최대 성수기고 3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한국의 K뷰티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K장비가 또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장비가 나가 있는 만큼 이 소모품의 매출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거고요. 이게 동남아라든가 이머징 국가 이런 쪽들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죠. 1인당 소비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에서 장비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뭐 독일 이런 쪽들에서 각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소모품의 특성상 또 한 번 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일단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은 4년 뒤에 750조 원가량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미에 대한 욕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런 쪽들로의 소비가 조금은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라든가 선진국 이런 단에서는 여전히 이런 쪽에 소비가 되는 전체 수입 중에서의 비중이 결코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도 빠르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이런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은 더욱더 가열차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해외 매출 증가가 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전년 대비했을 때 좋은 실적을 냈다.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업계 특성상 4분기인 연중 최대 성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씩 꺾일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죠, 이미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속적으로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를 올려나가는 과정도 결국에는 피크 아웃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런 쪽들로 소비가 될 여력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흐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까지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추가적인 실적의 개선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미용기기 전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상 소모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외국인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지분율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뭐 원택이라는 기업 보게 되면은 주가가 거의 이제 10월 초중순 정도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두 배가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분율의 추이가 보시게 되면은 계속 늘리고 있죠. 7월부터 해서 거의 줄이지 않고 꾸준하게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네. 이루다라는 업체도 한번 볼까요? 네, 주가는 역시나 10월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흐름들. 뭐 탄력은 종목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상향 흐름들은 다 똑같이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조금은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위권의 업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려나간다라는 거에선 동일하고요. 네. 루트로닉, 이것도 이제 큰 업체죠. 맞습니다. 이것도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들 대비했을 때 3분기에 영업이익이 살짝 미스가 난 부분. 우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에 원픽을 하나 좀 골라주시죠.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좀 방송을 다니다 보면은 네. 아나운서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또 해보세요. 써봤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택이에요.
원택. 네, 원택이라는 기업이고요. 오. 제가 사실 많이 봤었던 건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그쵸.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런 쪽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시술을 받아봤을 때 좋네라고 본인들이 직접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공부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원택이라는 업체는 북미 진출, 이쪽 북미 시장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이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규모로 봤을 때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스탠바이하고 있다라는 큰 호재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에 에스티틱 산업 쪽에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2분기 대비했을 때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2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어요. 네. 거의 영업이익률이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모품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외국인의 지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수출 비중이 53%입니다. 근데 높아 보이죠? 근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70, 80, 90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K-뷰티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와서 예전에는 한국 제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곳들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고 찾는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는 또 요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70%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 15% 이상의 해외 매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해외 쪽이라고 하면 선진국일 거예요. 그만큼 1인당 소비 금액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도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맞아요. 네, 가격 부분이 지금 일봉 차트만 보시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번 연도 3월, 4월이죠. 거기와 거의 고점이 다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도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한 21선 기점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이 현재 4,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4,200원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손절은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우상향은 아닙니다. 네네. 변동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요. 목표가는 5,800원 일단은 잡은 이후에 네.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사영관 차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차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새해 뵙겠네요. 고생 네. 많으셨고 다음 주에 새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